예,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예, 이제 오후 12시가 다 돼갑니다. 예, 운행하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아침에 먹지 못한 도시락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을이 하늘도 맑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예, 가을 햇살이 아주 따뜻합니다. 자, 오늘 아침 이 점심인데, 예. 자, 볶은 김치에다가 깻잎 장아찌. 아, 간만에 후라이 두 개. 예, 후라이 두 개. 아침에 김밥이랑 먹던, 예, 된장국. 예. 조금 남았는데, 여기까지 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 햇살이, 오, 진짜 그냥 뜨겁지가 않고 그냥 따뜻하게 느껴지는데 바람까지 시원하게 부니까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예. 일하기도 좋고, 예, 놀러 가기에도 좋을 것 같고.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끝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은, 후라이가 있지 않습니까? 후라이에 이 볶은 김치를 얹어가지고, 예, 요 느낌. 예. 약간 그 도시락? 뭐야, 그 추억의 도시락? 추억의 도시락에 이제 멸치, 뭐, 어? 계란, 햄, 이런 볶은 김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와, 재술이다. 햇빛이 비춰서, 후라이가, 두툼합니다. 후라이랑 이 볶은 김치만 있어도 지금 진짜 끝내주게 맛있는데, 와, 아, 왜 이렇게 맛있지? 중간에 너무 똑같은 것만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예, 깻잎장아찌 중간에 한번 먹겠습니다. 두 개 정도 얹어서. 그냥 제가 배가 많이 고픈 것 같습니다. 일도 많이 하기도 했고, 날씨도 선선하고 그러니까, 어우, 입맛이, 와, 거의 진짜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맛있냐면 이 볶은 김치가 들기름을 딱 해가지고 맛있게 고소하게 볶아낸 거라서. 이 볶은 김치랑 계란만 있어도 진짜 그 어떤 음식 부럽지 않습니다. 재채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또 밥이 보니까 약간 질게 돼가지고, 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약간 진밥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맛있네. 아주 깔끔합니다. 자, 남은 깻잎 장아찌 두 개 남았으니까 하나씩 한 숟갈씩 해가지고 두 번 먹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먹었고, 이 날씨 덕분에 밥맛이 더욱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가을 시간, 제가 시간 정말 빠르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름이 한참 무더웠던 여름이 어느새 가고 지금 가을인데, 가을도 얼마 안 있다가 또 겨울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워낙 가을이 짧기 때문에 날 좋을 때 바짝 나가서 나들이도 다니시고 좋은 시간도 만드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책 읽기 좋은 계절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가 한 한 달 전쯤 이렇게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가 무섭게 명절 이제 선물 세트 기간이 딱 도래하면서 일이 바빠지면서 거의 뭐 책을 읽을 수 없게 되었는데, 요즘 그래도 자기 전에 한 진짜 10분? 15분? 요 정도씩 읽는 습관을 조금씩 들이고 있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내가 어차피 5분, 10분만 읽으면 되니까 책에 대한 거부감도 없고 그냥 재밌게, 오히려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아 오늘은 꼭 읽고 자고 싶다, 짧은 시간인데 짧지만 재밌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쨌든 예, 가을 예. 이제 나를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시면서 예. 풍성한 가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